방법을 어떤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건 인간의 사랑으로 서로 호응하고 악수하고 하는 거다. 저는 희곡을 고를 때 항상 이 작품의 어떤 사회적인 효용성, 사회적인 효용성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그걸 만들어가는 방법에서 좀 중점을 주는 거는 어떤 따뜻한 인간의 그게 아닌가. 이 좋은 자리에 좋은 극장,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극장이 단순히 대감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있었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중에 마침 이 베스트 앤 포스트라는 그런 기획을 하고 직접 제작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열렬히 박수를 쳤고, 그래서 이 참여에 더 적극성을 띈 게 아닌가. 사실은 좋은 작품을 기획해서 제작하고 하는 한국 연극 무대를 주도하는 그런 극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는 아돌프 가드라는 작가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돌프 가드가 남아공 출신 작가인데, 인종분리 정책이 있던 시대에 그 인권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친 그 작가죠. 근데 그 작가가 요즘 좀 하다가 이런 형태의 대주리 같은 형태의 희곡은 아마 뭐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새로운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작품을 찾게 되었고, 또 이 작품이 아돌프 가드 자신도 사실 초연이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하는데, 가장 아끼는 작품이고 시간이 지나면 가장 평가하고 좋아할 작품이다라고 아돌프 가드 자신이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국에서는 아직도 공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악취와 소음이 진동하는 그 대주리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부부를 통해서 그 부부들의 고민이 오늘의 어떤 인간들, 우리들의 어떤 실존적인 고민으로 연결되고, 그런 관점으로 봐지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쉽게 보면 반전 연극으로도 볼 수 있고, 타경제하고 어떤 실화 연구를 볼 수 있지만, 나는 그걸 또 넘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불가의 함을 생각해보자 하는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 작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것이 대주리 속에 있는 자신과 같다는 생각에서 러시아 장벽의 탈출, 탈영 그 모티브로 가지고 다시 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런 대주리라고 하는 어떤 폐쇄성, 또 폐쇄성이 반대되는 어떤 개방성, 그래서 폐쇄성과 개방성이 대조를 이루는 쪽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각자의 대주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대주리는 우리는 어떤 대주리를 만들고 있고, 우리는 어떤 대주리 속에 갇혀 있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저 대주리는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것인가, 그 포인트를 가지고 보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관객이 해석하기 따라서 저기는 뭐 죽음을 선택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해방의 길로 나서는 것이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나는 이것이 어떤 해방의 길이라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해방시키는 건 어느 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우리를 해방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일 뿐이다.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요즘 뭐 이 IT 시대에 그
볼거리가 참 많죠. 볼거리 많은데 또 연극은 사람들이 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도 호흡으로 교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이 가장 오래된 예술이고 앞으로도 가장 오래될 예술일 거라는 그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통을 하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에서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라 힐링 타임용의 그게 아니라 그거는 수만 있으니까 한번 조금 명상하듯이 극장에 와서 한번 보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좌표에 놓여져 있는지 어느 좌표에 놓여져 있는지 본인 한번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좀 봤으면 경험해봤으면 하는 베스트 앤 퍼스트 유리 화이팅!